작년에 2023 수능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얻고 1등급? 1등급을 받았습니다. 수능 때 100분이 100을 그런 멋진 선배들과 함께 생명과학 1등급 비법 100호 생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제 얘기, 제 어떻게 이제 홍보 비슷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앞 광고예요. 100호 앞 광고입니다. 하여간. 뭐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그런 뭐 전략이긴 합니다만 생명과학 20문제 중에 13문제 개념력 쉽게 나오죠. 그거 먼저 잡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잡으러 가는 거. 이게 이제 1년 커리큘럼도 그렇게 가고 실제 수능 문제 풀 때도 그렇게 가는데 그 개념 공부는 뭐 섬기한 한 번 정도 들으니까 다 끝나서 해결이 됐어요? 아니 저는 개념 공부를 수능 전날까지 끌고 갔어요. 아 자꾸 까먹어요? 네 제가 개념 문제 진짜 많이 틀려가지고 많이 틀려? 근데 수능에는 안 틀렸구나. 아 학생 여러분 저는요 어떠냐 그러면 그 개념 부분 쉽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맨날 군집의 천이나 뭐 인슐린이나 맨날 방어작용 나오는 거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애들이 이거 다 아는데 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항상 들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게 도움이 또 되는구나. 네. 계속 끌고 가야죠, 수능 때까지. 네. 저는 일단 개념형 13문제를 잡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섬계환을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언제요? 고3 때 재수 시작했을 때? 고3 때도 선생님 커리큘럼을 다 따라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할 때 한 달 만에 섬계환을 다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크스 들으면서 그때는 스킬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념을 쉽게 까먹을 수 있는데 그때 개념형 모의고사 같은 걸 같이 풀면서 계속 잊지 않으려고 주기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러면서 스킬 공부도 같이 했어요. 개념은 저는 고2 때 내신으로 생명과학 1이 있었어서 개념은 좀 탄탄하게 맞춰가게 되었고 고3으로 가는 겨울방학에서 그 22년도 거 수계원을 이 교재로 책도 갖고 왔어. 책도 갖고 내신 때 이거로 했었었는데 저는 초록이랑 푸른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백호쌤이 중요하다는 포인트만 그냥 쭉쭉 그어놔서 그걸 다시 몇 번씩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박승기 학생입니다. 아 대단하네. 그때 내신용으로 확실하게 해둔 게 좀 컸네 도움이. 생명과학을 또 좋아했고. 네 완전 좋아했어요. 아 성격이 좀 독특한데? 네? 성격 뭐예요? MBTI요? ESTJ나 ENTJ 중에 하나 나오는 거. 이야, 나 ENTJ. ENTJ? 어떻게? 저는 ESFJ. 아, 다 E네. ESFJ. 저는 ENFP나 INFP 왔다 갔다. 아, 그래요? 딱 보니까 E야. 그리고 상크스, 유전 공부 어떻게 했는지? 상크스에서 선생님이 거의 모든 유전 유형이나 뭐 준킬러 스킬들 설명을 해 주실 건데, 그게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생명을 못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일단 시간은 많으니까 그걸 반복을 계속 해야 돼요, 문제 풀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백호쌤 상크스의 미니 스킬북 있거든요. 그냥 강의를 다시 듣기엔 상크스라는 볼륨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 미니 스킬북을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상크스 어제도 우리 연구원들과 살짝 논쟁이 벌어졌어요. 내가 너무 상크스 설명을 쉬운 수준으로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들은 빨리빨리 진도 나가도 된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이해 못하는 애들 엄청 많다. 그래서 그거 갖고 한 시간 정도 얘기를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이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수학이 거의 뭐 공부 안 해도 1등급 항상 나왔대요. 아, 또 이렇게 별로 부정 안 하고 또 인정하네 또. 그러면 상크스 한 번 들었어요? 아니면 반복 또 몇 번? 세 번은 반복을 한 것 같아요. 강의로 한 번 반복? 책으로도. 아, 책으로 한 번, 미니 스킬북으로 한 번. 반복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고로 고3 때는 상크스를? 안 들었, 거의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상크스 강좌 진도율 3%. 아, 멋있습니다. 근데 이 3 상크스는 강좌 진도율 100%.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운이 아닙니다. 운이 아니에요. 상크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했는데 한 강의를 끊지 않고 한 번에 다 본 다음에 그리고 빈 종이를 꺼내서 제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종이에 써가면서 설명해가면서 그렇게 강의 들은 것을 복습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백지복습이라고 하는 거를 상크스 스킬 갖고도 했었구나. 네, 백지복습. 아, 쉽지 않은데. 네.
과외 짤이 좀 오겠네. 상습 몇 번 정도 들었어요? 강의로 한 번 듣고 제가 복습하면서 설명할 때 스스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덜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책을 찾아보면서 한 번 더 채워나갔어요. 이제 세 번째로 조금 더 복습하고 싶거나 헷갈렸던 부분이 여전히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서 그렇게 세 번 봤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모의고사 하거나 문제 풀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봤구나. 네. 아, 대단하다. 그 겨울방학에 상크스 2, 상크스를 최대한 빨리 넘기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2, 3 상크스를 하니까 없어진 것도 보이고 새로운 것도 보이지만 그때는 이제 좀 수월하게 잘 풀리네 하는 그런 정도로 풀렸던 것 같습니다. 아, 승재 학생도 그렇고 세은 학생도 그렇고 보니까 2학년 때 한 번 또는 고3 때 한 번 듣고 다시 들으니까 60분짜리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들을 수 있었구나. 네. 두 번째 들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요즘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왜 쉽다고 해요? 학생들이 물어봐요.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나도 잠깐 착각할 때가 있는 거야.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는 계속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패드에 패스트 스킬 그거 진짜 패스트 스킬 좋다고? 패스트 스킬만 모아놔서 부족했던 부분을 거기다가 미리 메모를 해놨다가 또 다시 보면서 거기에 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또 추가해놓고 그런 거를 다는 막 1단원, 2단원 스킬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적용하다 보면은 약간 새로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오는구나 그런 걸 메모해놓고 다시 보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그 두뇌를 갖고 계시군요. 아, 제가 스킬 따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많이 했네. 네, 생명과학이 너무 재밌어서 6시간씩 했다는 거 아니야. 그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생명과학 모든 단원들 중에 가장 어려운 단원이 어떤 단원이었어요? 어떤 유형의 문제? 제가 약간 가계도에 대한 예의력이 되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호쌤이 스계 아니라 성계 안에서부터 설명하던 그런 기본적인 스킬들 있잖아요. 네. 뭐 열무부자 모순이나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 모르겠더라고 처음에. 아, 처음에는 그 정도로 가계도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졌어가지고 가계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번 수능에 19번 가계도를 풀었다 안 풀었다? 풀었다. 풀었다. 맞았다. 그죠? 예, 극복한 겁니다. 그러면 가계도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일단 자기가 먼저 풀어보고 기출 해설 강의를 듣고 백호쌤이 말하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돼. 1번 백호쌤이 이렇게 했다. 2번 이렇게 하고 3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노트에다 정리를 하고 그대로 다시 따라서 해보면은 일단 그 문제는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 가계도 문제 진짜 쌓인 게 많은데 그런 걸 다. 네. 어쩔 수 없이 이해력이 딸리면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출 문제들도 그렇게 했고 상크스에 있는 기출 변형, 올바원, 모의고사 문제들도 대부분 다 가계도 어려운 거 다 그렇게 했어요? 네. 네, 생명과학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가계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가계도가? 네.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저는 제 스스로 푸는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가기 전까지 그 문제로 고민해본 적도 많고 그렇게 좀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오, 대단하네. 자, 제 강의 중에, 백호 강의 중에 아, 요거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강의 있으면 허리를 찌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백호 모의고사 시즌 4요. 아, 이유는? 풀면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처음으로 백호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들었지 않았거든요. 굳이 꼽자면 저도 모의고사 시즌 4였어요. 저는 해설을 보기 전에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고 해설을 듣는데 혼자 풀 때는 너무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할 때 혼자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어려운 시즌이에요. 시즌 4가. 그래서 수강평에는 욕을 쓰기도 하더라고 학생들이. 학생 여러분, 저도 상처받아요. 악몽 꿔요, 악몽. 실제는 이렇게 수능에 도움이 되든가요? 그렇게 어려운 게? 나도 그게 궁금해. 도움은 많이 됐어요. 수능 풀 때 솔직히 그 정도 난이도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어렵다는 생각 없이는 풀었던 것 같아요, 수능 때. 모래주머니 효과가 되게 컸고 그렇게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막상 수능장에 가서는 그것보다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스스로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앞에 두 분은 모의고사 시즌 4를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멋있습니다. 저는 약간 애들이 공부 변태라고도 막 부르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수능 압박감이 피난처가 생명과학이라. 아니 시즌 4 풀면서도 압박감이 대단했을 텐데. 딱 강의 보니까 쌤이 이건 가장 어려운 회차다 하면서 그러시자마자 저는 이제 하고서 이제 즐겁게 또 어떤 어려운 문제인지 또 보고 그냥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어렵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위로의 말을 좀 건네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죠? 그런 말 잘 좀 할게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후배들한테 이 강의는 꼭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있나요? 저 이거 교재 가지고 들고 왔어? 파이널 백제네? 파이널 백제 꼭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현역 때 백호생 풀커리를 탔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걸 추천해 주진 않았어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일단 해보 풀커리를 타보자 해가지고 이걸 고르고 했는데 이게 진짜 올 한 해 배웠던 개념들 총정리할 수 있고 스킬들 총정리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 때 주요 기출 포인트들까지 그냥 총정리할 수 있어서 그냥 수능 전날에 이거 한번 보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도 이 파이널 백제를 봐서 더 기억이 빨리 났고 빨리 풀 수 있었고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요? 네, 이거 그냥 꼭 했으면 좋겠다, 수능 전. 꼭 했으면.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18 모의고사 18 모의고사 아까도 얘기했죠. 네, 두 번째가 올바원이에요. 올바원, 여름에 나오는 18 모의고사는 어려운 문제 두 개 빼고 18문제를 푸는데 시간 연습하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지, 시간. 그리고 2등급 안정대를 원하는 분들이 진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8 모의고사가 저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올바원은 어려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개념 부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선생님이 제작하신 문제들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도 얻을 수 있고 근데 또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 엮어보면 기출과 연결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복습도 하고 또 새로운 문제도 풀면서 실력을 쌓기에는 저는 올바원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역시 이 상크스가 진짜 입문 장벽은 높은데 진짜 하면서 힘들 텐데 이거 꼭 하세요, 진짜. 이걸 한번 하고 난 뒤에 또 할 때는 이제 진짜 기분이 완전 다른 세계. 처음에는 그냥 진짜 이게 뭔 소린가 싶고 하지만 이게 저도 막 3회독 하면서 이게 확 눈이 트이는 느낌이라 진짜 힘들겠지만 얘들아 이거 꼭 얘들아 재수생도 있으시니까 여러분 이거 꼭 하세요,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수험생활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현역 때도 그랬고 재수하면서도 그랬고 사실 부담감이랑 압박감을 이겨내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수능 보기 전까지 모의고사에 대해서 뭐 못 봤다고 자책하거나 막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포기만 안 하고 가면 수능에 저처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냥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완전 열심히 하면은 금방 끝날 겁니다. 저도 진짜 그냥 끈질기게 공부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또 끝나고 제가 가장 좋아하던 백호쌤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좋은 결과 기다릴 겁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세요. 너무 나도 뿌듯하고 보람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만나면 저도 너무 좋아요. 맨날 뭐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거든.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위로의 말 전달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나 카메라 렌즈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학생들을 보면 더욱 내가 힘이 날 것 같아, 나도. 제가 공부할 때 이게 포스트잇이랑 이게 원래 굿즈 이벤트에서 당첨된 건데 받고서 이거를 항상 옆에다 이렇게 두거나 필통 앞에 이렇게 두고서 약간 이렇게 인사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혼자 이거 보면서 되게 즐겁게 공부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승재 학생 뭐 저를 저렇게 계속 봤대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오늘 긴 시간 너무 고마웠고요. 멋진 대학생활 하시기 바라고 긴 인생 남았는데 수험생활 했던 게 큰 밑거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백호 생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었던 선배들과의 인터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